여기서 뭔가 지금 이쪽이겠고요. 아니죠, 아니죠. 이쪽이 아니고 이제 여기 지금 뭔가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지금 잠깐 아니다, 저 여기를 이쪽으로 왔던 것 같은데. 에 맞아요, 맞아요. 여기. 에 한 순간 이제 뻥 뚫렸죠. 머릿속이 개운해졌고요. 여기 맞아요. 이쪽. 형아다님 다시 와라. 이거는 지금 이거 지금 교전 얘기 같은데 거동. 자, 그 얘기겠죠. 다시 오라는 게 뭐 아이템 장사했는데 뭐 가격 깎아줄 테니까 뭐 좀 다시 와서 받아가라 뭐 이런 얘기는 안 되고. 왜 지금 호빵님이 여기고 어저 할다님 있죠? 형아다님 있고. 아 여기 교전을 지금 했어요. 예 여기요 깃발 있고 호빵님 페이크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잘 안 찍히는데. 여기 맥나렌님 있고요. 아직 있죠, 아직 있죠. 자 여기요 페이크 페이크. 아 여기서 지금 범위스크를 날리고 있죠. 오빠다님 있고요. 엉리다님 이쪽에. 자 맥나렌님. 아 범위 스킬이 단사될 때 지금 페이크로 무작정 버티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아 지금 누웠나요? 아 다시 페이크. 아 이거는 지금 자 페이크 물약을 못 먹죠. 물약을 못 먹어요. 물약을 이쪽에. 아 범위 스킬 지금 이게 누운 것 같은데. 누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범위 스킬을 난사할 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죠. 가을연희님 컵라면을 먹어야 하나? 하나를 이거는 좀 두 개 먹을 때도 꽤 있다는 건데. 가을연희님 컵라면 두 개 먹을 때 꽤 있죠? 그죠? 응?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해요. 가을연희님 하나만 먹는다 하실걸? 거의? 두 개 먹은 적이 없고요? 이상한데 두 개도 없다. 다시 한번 올려서 분석을 해볼까요? 뭐라고 다시 이거는 아 맞아 컵라면 하나 먹어야 하나. 이게 지금 제대로 쓰질 않았어요. 컵라면 한 개를 먹어야 하나가 아니고 그 의미가 아니고 컵라면이나 한 개 먹어야 하나 그 컵라면이나 먹어야 하나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두 개 먹는 분이 아니고 다른 음식들 간식들을 주로 많이 먹는 분인데 오늘은 컵라면 이걸 한번 먹어보자 이 얘기예요. 그죠? 다른 거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지금 야식 같은 거 주전부리 많이 하시는 분 왔죠? 위블러님. 아 이거 비행청소청을 받고 있는 위블러님. 아 파콜인가요? 주전부들 잘 안 한다. 아니 야식 같은 거 안 먹어요? 딱 밥만 먹고? 아, 한번 교전 한번. 절제된 생활을 한다. 그렇다면 결국 그 의미네. 야식 같은 걸 안 먹었었는데 이런 날은 문득 야식 그 중에서도 컵라면 정도 하나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 이 정도 의미 뉘앙스라고 봐야겠네. 그죠? 그죠?
아니 이분은 지금 검향님 만세 이렇게 했는데 검향님 역시 신화오봉이면서도 사실 굉장히 여성스럽고 한 분이에요. 그죠? 많이 좀 챙겨주는 보통 남자들 많이 챙겨주는 분들이 있죠. 여자분들 미인분들 중에 이것저것 여성 이 땅 나오잖아 여성스러운 이게 이거는 왕아품 이님 다 알고 있어요. 뒷조사를 한 것처럼 그리고 좀 약간 애교도 있고요. 보면 자 어디론가 가는데 이분도 나름대로 조사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미인분들에 대해서 경쟁자가 생겼는데 애교 백달 딱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 이거 너무 추켜 세우는데 백단이라고 저는 약간 애교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수정해야 되겠는데 애교가 무지 많은 검향님이죠. 아니 레이더 아직 아니죠. 강문 누구 시달아 볼까요? 발라크를 시달 리는 없고 공격하나요? 발라크 보죠 공격하겠죠? 아니 실인데 누구 실? 발라크를 실하나요? 아닐 텐데 이거 실 이건 아니 아 이거는 고운 마음씨를 갖고 있는 강모연님이기 때문에 모르죠 또 발라클 또 동정해서 힐을 해줄 수도 있긴 한데 보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힐을 한 건 아니에요. 아 또 누웠는데 여기 너무 가까이 다가갔나요? 미인을 가까이서 보려는 마음이 앞서니까 이게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막 다가갔는데 자 그러게 부영님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왜 거길 갔죠 제가? 이 조금 가까이 보려고 막 갔다 보니까